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라운드 숄더를 개선해 볼 수 있는 운동 루틴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물은 가벼운 덤벨 한 쌍, 무거운 덤벨 한 쌍, 폼롤러입니다. 폼롤러를 세워 바른 정렬을 만들어 위로 눕습니다. 이때 뒷목이 받쳐지도록 폼롤러 위치를 만들어주세요. 발을 엉덩관절 너비로 벌리고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디뎌줍니다. 덤벨인 오버그립으로 가로로 들어주세요. 흉곽을 열어 자연스러운 허리 아치를 만들어줍니다. 팔꿈치 관절을 굽히면서 가슴 옆으로 덤벨을 천천히 내렸다가 위쪽으로 밀어냅니다. 3, 2, 1. 3, 2, 1. 폼롤러를 세워 바른 정렬을 만들어 위로 눕습니다. 이때 뒷목이 받쳐지도록 폼롤러 위치를 만들어주세요. 발을 엉덩관절 너비로 벌리고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디뎌줍니다. 덤벨인 오버그립으로 가로로 들어주세요. 흉곽을 열어 자연스러운 허리 아치를 만들어줍니다. 팔꿈치 관절을 굽히면서 가슴 옆으로 덤벨을 천천히 내렸다가 위쪽으로 밀어냅니다. 3, 2, 1. 폼롤러를 세워 바른 정렬을 만들어 위로 눕습니다. 이때 뒷목이 받쳐지도록 폼롤러 위치를 만들어주세요. 발을 엉덩관절 너비로 벌리고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디뎌줍니다. 덤벨인 오버그립으로 가로로 들어주세요. 흉곽을 열어 자연스러운 허리 아치를 만들어줍니다. 팔꿈치 관절을 굽히면서 가슴 옆으로 덤벨을 천천히 내렸다가 위쪽으로 밀어냅니다. 3, 2, 1. 3, 2, 1. 폼롤러를 세워 바른 정렬을 만들어 위로 눕습니다. 이때 뒷목이 받쳐지도록 폼롤러 위치를 만들어주세요. 발을 엉덩관절 너비로 벌리고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디뎌줍니다. 덤벨인 오버그립으로 가로로 들어주세요. 흉곽을 열어 자연스러운 허리 아치를 만들어줍니다. 팔꿈치 관절을 굽히면서 가슴 옆으로 덤벨을 천천히 내렸다가 위쪽으로 밀어냅니다. 3, 2, 1. 3, 2, 1. 폼롤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시선은 천장을 향하며 머리는 중립을 유지해준 상태에서 덤벨을 가슴 위로 들어 올립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덤벨을 양옆으로 펼쳐냈다가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때 어깨가 위로 솟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가슴 옆으로 덤벨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합니다. 3, 2, 1. I'm stumbling.
3, 2, 1. 휘말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시선은 천장을 향하며 머리는 중립을 유지해 준 상태에서 덤벨을 가슴 위로 들어 올립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덤벨을 양 옆으로 펼쳐냈다가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때 어깨가 위로 솟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가슴 옆으로 덤벨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합니다. 3, 2, 1. 휘말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시선은 천장을 향하며 머리는 중립을 유지해 준 상태에서 덤벨을 가슴 위로 들어 올립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덤벨을 양 옆으로 펼쳐냈다가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때 어깨가 위로 솟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가슴 옆으로 덤벨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합니다. 3, 2, 1. 3, 2, 1. 휘말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시선은 천장을 향하며 머리는 중립을 유지해 준 상태에서 덤벨을 가슴 위로 들어 올립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덤벨을 양 옆으로 펼쳐냈다가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때 어깨가 위로 솟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가슴 옆으로 덤벨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합니다. 3, 2, 1. 3, 2, 1. 어깨와 손목이 수직을 이루는 형태가 되도록 엎드려 플랭크 자세를 잡습니다. 뒤꿈치가 앞꿈치보다 뒤로 너무 밀려있지 않도록 체중을 상체 부근에 바르게 실어줍니다. 전신을 매트에서 천장 쪽으로 계속 밀어내는 힘을 유지해주세요. 바른 플랭크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한 손을 들어 반대편 어깨를 터치합니다. 어깨를 터치하면서 호흡을 내쉬어줍니다. 3, 2, 1. 3, 2, 1. 어깨와 손목이 수직을 이루는 형태가 되도록 엎드려 플랭크 자세를 잡습니다. 뒤꿈치가 앞꿈치보다 뒤로 너무 밀려있지 않도록 체중을 상체 부근에 바르게 실어줍니다. 전신을 매트에서 천장 쪽으로 계속 밀어내는 힘을 유지해주세요. 바른 플랭크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한 손을 들어 반대편 어깨를 터치합니다. 어깨를 터치하면서 호흡을 내쉬어줍니다. 3, 2, 1. 3, 2, 1. 어깨와 손목이 수직을 이루는 형태가 되도록 엎드려 플랭크 자세를 잡습니다. 뒤꿈치가 앞꿈치보다 뒤로 너무 밀려있지 않도록 체중을 상체 부근에 바르게 실어줍니다. 전신을 매트에서 천장 쪽으로 계속 밀어내는 힘을 유지해주세요.
바른 플랭크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한 손을 들어 반대편 어깨를 터치합니다. 어깨를 터치하면서 호흡을 내쉬어줍니다. 3, 2, 1 3, 2, 1 어깨와 손목이 수직을 이루는 형태가 되도록 엎드려 플랭크 자세를 잡습니다. 뒤꿈치가 앞꿈치보다 뒤로 너무 밀려있지 않도록 체중을 상체 부분에 바르게 실어줍니다. 전신을 매트에서 천장 쪽으로 계속 밀어내는 힘을 유지해주세요. 바른 플랭크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한 손을 들어 반대편 어깨를 터치합니다. 어깨를 터치하면서 호흡을 내쉬어줍니다. 3, 2, 1 발을 나란히 어깨 너비로 벌린 채 섭니다. 시선을 앞을 향해 주시고 팔꿈치와 손목은 과신전되지 않은 상태로 가볍게 구부려 고정해줍니다. 어깨를 사용하여 덤벨의 무게를 멀리 던져내는 느낌으로 들어올립니다. 덤벨을 들어올리는 각도는 불편하지 않는 각도로 조절해주셔도 좋습니다. 3, 2, 1 3, 2, 1 발을 나란히 어깨 너비로 벌린 채 섭니다. 시선을 앞을 향해 주시고 팔꿈치와 손목은 과신전되지 않은 상태로 가볍게 구부려 고정해줍니다. 어깨를 사용하여 덤벨의 무게를 멀리 던져내는 느낌으로 들어올립니다. 덤벨을 들어올리는 각도는 불편하지 않는 각도로 조절해주셔도 좋습니다. 3, 2, 1 strangers again, start fresh like a morning. What's so bad about that? So why won't you follow? Why won't you follow me home? I know I can't make you mine. Yes, I ran out of time. There's no hope for me. 3, I fell 2, down the bottom. 1 발을 나란히 어깨 너비로 벌린 채 섭니다. 시선을 앞을 향해 주시고 팔꿈치와 손목은 과신전되지 않은 상태로 가볍게 구부려 고정해줍니다. 어깨를 사용하여 덤벨의 무게를 멀리 던져내는 느낌으로 들어올립니다. 덤벨을 들어올리는 각도는 불편하지 않는 각도로 조절해주셔도 좋습니다. 3, 2, 1 keep on saying that I'm better off alone. They don't know what it feels like, but I do. So you faded out while I watched it damn obsessed with myself. Wanna hit the reverse on what's broken. 3, 2, 1 발을 나란히 어깨 너비로 벌린 채 섭니다. 시선을 앞을 향해 주시고 팔꿈치와 손목은 과신전되지 않은 상태로 가볍게 구부려 고정해줍니다. 어깨를 사용하여 덤벨의 무게를 멀리 던져내는 느낌으로 들어올립니다. 덤벨을 들어올리는 각도는 불편하지 않는 각도로 조절해주셔도 좋습니다. 3, 2, 1 But if I can't have the real you, then let me make a 3D print of you.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상체 근력 운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덤벨을 활용해 더욱 효과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이니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